니콘 D5500은 와이파이 무선 네트워크 기능을 내장하고 있는 기종입니다. 해당 기능은 메뉴를 통해서 와이파이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사용하고자 하는 스마트 디바이스에 니코 와이어리스 모바일 유틸리티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해당 기능을 사용했을 때 사진 촬영과 사진 보기 두 가지의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. 사진 보기를 먼저 눌러보겠습니다. D5500 카메라 내에 사진을 옮길 수도 있고, 뭐 스마트 기기에 사진을 볼 수도 있습니다. 먼저 카메라 사진을 눌러보게 되면 D5500에서 촬영된 사진들을 스마트 기기에서 직접적으로 보고서 선택적으로 다운로드를 받고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다운로드는 뭐 원본 사이즈부터 권장 크기, VGA까지 다양한 크기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. 원본 크기를 전송할 때 속도는 약 2초에서 4초 사이 정도가 걸리게 되겠습니다. 뭐 모바일 속도는 뭐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공간의 환경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도록 있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동영상까지도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용할 수 있고요.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시간 설정을 이용할 수가 있고, 카메라와 스마트 기기와 동기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. 배터리가 적을 때 잔량 아래로 내려가면 해당 기능을 라이브뷰를 종료하는 그런 기능도 이용할 수 있고요. 썸네일의 크기도 변경할 수가 있고, GPS 정보를 카메라와 연동 스마트 기기와 연동하여 등록을 시킬 수도 있고, 화상 사이즈에 대한 설정, 앱 자동 시작에 대한 설정, 기타 모바일 어댑터에 대한 설정 등을 반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.